기쁨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을 내가 줘야 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녕하세요, 제이피볼입니다. 제가 스페인의 테스트를 보러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뛰었었던 특별한 축구팀에 훈련을 하러 가고 있어요. 아, TNTFC라는 팀인데 이제 제가 뛰었을 때 프로 선수 출신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팀하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TNTFC에서 뛰었던 경위가 뭐냐면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었었는데 팀에서 나오게 되면서 소속팀이 없던 상태였거든요.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때 TNTFC를 알게 돼서 꾸준히 훈련을 할 수 있었고 강원FC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고 TNTFC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팀인데 반갑고 좋네요. 한 5년 전쯤에 용인에 살았었는데 아침마다 여기 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전장님. 오늘 안녕하세요. TNT 단장 맡고 있는 김태룡이고요. 투게더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TNTFC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구단이에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거나 혹은 그 중간에 나와서 혹은 이제 프로 단계에서 재계약을 못한 선수들이 다시 프로 선수의 생을 이어가고자 도전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지금까지 한 140명 정도의 선수들이 국내외 프로에 다시 진출하면서 축구인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 이정진 선수도 활동했을 때는 프로를 경험한 프로 선수 출신들이 20대 중반 이상의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저희 팀 같은 독립구단 혹은 하부리그 구조에서는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올리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방침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140명의 선수들이 재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정진 선수가 있고요. K리그로 따지면은 지금 인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윤구 선수도 있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그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를 썼었던 상파울리의 박이영 선수가 있고요. K3 작년에 K대한축구협회 영플레이어상 수상한 김영준 선수, 또 중동까지 진출했던 가소련 선수도 있고 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아주 짧아. 이 기간이 지나면 너네 11월 말부터 또 테스트 다녀야 돼. 겨울에는 공개 테스트 하는 데도 있고 너네들이 흘린 땀을 믿자고. 겨울에 너네가 몸이 제일 좋을 거야. 시즌 막바지에는 1년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해야 될 걸 하자고. 네. 팀적으로 발전하자. 네. 그리고 16년도 우리 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또 프로로 넘어가서 강원FC 갔었지 그때.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생활 하면서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이정진 선수. 축구인으로서 또 계속해서 좋은 경로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주는 선배니까 많이 친해지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축구 유튜브 제이풋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윤섭이. 디 이거 한 게 뭐야? 이거? 어. 디패스라고. 어. 내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있어서. 세 명 깁스 있고 안에 그리고 둘 깁스 있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 날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야, 우야, 너야. 나이스 패스. 굿, 굿. 났다, 났다. 와. 아, 굿, 굿, 굿.
거기 있어. 돌린다. 패스하잖아. 앞으로 가게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 돼요. 드리블 하든 패스하든 앞에 절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앞으로 못 가게 하라고. 아 진짜. 열정.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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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앞에 못 가게 하라 했잖아. 맞지? 그런 즉슨 여기 또는 여길 가게 하라는 뜻인 거야. 무조건 상대 프레싱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건너. 그냥 건너면 돼. 어쨌든 전방 압박이라는 거는 결국 전방으로 나가면서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가 비어? 후방이 비어. 이제 마지막에는 11대 11 경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 팀에서 10분씩 이렇게 마지막에 경기를 뛰는 중입니다. 다시 내일 다시 후천에서 할 거야. 알았지?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렀어? 우리 오브리그 맨날 보고 있어요. 구독자 만났어? 네. 오늘은 5부리그 1위인 TNT A팀과 7부리그 1위인 TNT B팀과의 경기가 있는 날. 5부리그 1위 대 7부리그 1위 양팀 1위 간의 맞대결이다. 총력전 합시다. 오케이? 그거 준비해서 또 하는 거니까 합시다. 그래야 내년에 다 올라가서 TNT 5부, 6부, 7부가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겨야 돼. 하나! 하나! 뒤면 용환아, 용환 넣고. 아, 저기. 뒤 한 대. 끝까지, 끝까지. 아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전방 압박. Let's go.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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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에이. 뛴다. 전환 전환 전환. 에이 가 요하나 가. 됐다. 아. 안 되면 사이드. 정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권영이랑 요한이랑 만약에 둘이 그냥 같은 포지션이라고 치자 그냥? 그럼 그냥 선후배도 없어? 그냥 경기장에서는 그냥 선수야? 그냥 무조건 경쟁하자고. 알았지? 지금 게임 뛰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무도 나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좀 경쟁 좀 투명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좀 하고. 오케이, 알았지? 네.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프로 무대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최근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범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런 제이미 바디 같은 사례를 만들어줬듯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행이 많이 깨졌습니다. 시대는 계속 바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선수들한테도 큰 용기가 됐고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어려움을 겪었어도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20대의 특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른 것에 대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그 나이 때의 특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 선수의 메시지처럼 저도 용기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낮은 곳에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 명확하게 하다 보면은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좋은 사례가 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어서 오시고.